장비를 불러서 배관만 적정하게 연결하고 필증은 어디서 아는 업체에서 돈을 주고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들, 화장실에서 역류되는 현상을 진짜 유쾌하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물들을 확인하시게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아스홈 스팀장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을 계획하시는 예비건축주분들께서 외부에 있는 배관공사들, 우수배관이나 배관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건축 외적인 거,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실내에서 나오는 아웃되는 배관에서 우리가 밖으로 흘러보내는 까지 배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수배관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옥회수 합병 정화조를 설치를 하겠죠. 물론 이제 뭐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요즘에는 지자체 관로를 통해서 도로에 이미 매설되어 있는 관로를 통해서 연결하는 형태로도 많이들 진행을 하시죠. 개인적으로 건축주께서 지역 업체를 선정하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 소장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경험상에 의하면 현장 소장들에서 소개를 받아서 지역업체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수 관로 연결이나 정화조 연결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제 준공 서류에 포함되어야 되는 그 필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불러서 땅을 파고 정화조를 묶고 배관만 적정하게 연결하고 필증은 어디서 아는 업체에서 돈을 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조금 더 싸지겠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문업체, 면허를 가진 업체에 맡기게 되면 시공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필증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건축주께서 급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화장실에서 별로 확인하고 싶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역류돼서 올라온다라고 급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공사에서는 사실은 시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역업체에 맡기는데, 지역업체에 맡기면서도 공사상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건축주들이 추후공사에 따른 부주의로 인해서 그 배관이 맞지 않게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오수 배관에서 나오면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수 바지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이격이 생겨가지고 관이 빠져 있거나 또는 관이 깨져 있거나 할 경우에 우리가 화장실에서 역류되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 화장실에서 역류가 되면 진짜 유쾌하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물들을 확인하시게 되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너무 난감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배관이 어떻게 시공되느냐에 따른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역류된 현상이 있는 현장을 가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오수바지하고 이 밖으로 나가는 배출되는 오수 배관의 그 연결 부위가 빠져 있는 경우도 제가 봤고요. 또 한 번은 오수바지를 묻었는데 대메우기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빠진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어떤 경우에는 오수바지를 묻고 배관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건축주께서 그 작업이, 모든 작업이 다 끝나고 조경공사를 한다고 장비가 와 와서 지나다니기도 하고 포크레인이 또 다른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바닥을 걷고 찍고 하다 보니까 이 배관이 찍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찌 보면 시공사는 당연히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 정화조 업체에다가 AS를 요청을 해야 되지만, 정화조 업체에서 AS를 요청한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따른 AS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쪽에서 잘못 시공된 것도 아니고 건축주의 부주의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AS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에서 억셉트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중에 이격이 전혀 없도록 완벽하게 시공하는 거 중요하고, 건축주께서 한번 정화조나 우수공사 할 때 한번 오셔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후속으로 작업을 하면서 이 배관을 건드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오수 배관을 할 때 장비가 들어오니까 그 오수 배관을 할 때 우수 배관을 같이 묻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 우수들을 다른 땅에 오바이트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허가상으로 반드시 우수관을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연 배수 되는 것을 원하시기도 하고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건축비를 줄이는 의미에서 우수관 설치를 많이들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화조 공사할 때 우수관 자극까지도 해놓으면 장비가 한번 들어올 때 같이 하는 거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줄일 수 있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빨리 배관을 통해서 흘러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수관 설치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수관 설치를 할 때도 지붕에서 받아지는 그 빗물, 물받이를 통해서 홈통을 통해서 내려오면 그 주변에 우수관이 묻혀져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그냥 바로 연결을 해서 물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쾌적한 그런 마당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건축주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이 우수 공사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실 때 또 현장 소장들의 센스까지도 가미가 되면 전면에서 빠지는 그 홈통을 통해서 나오는 물을 데크 위에 그냥 바로 흐르도록 마감을 하지 말고 기초공사할 때 우수관을 묻어놓는다라고 하면 데크 안쪽으로 바로 홈통에서 연결되도록 꽂아버리면 데크에도 물이 겨울에 녹기도 하고 얼기도 하니까 데크도 덜 미끄럽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거 그게 충분한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수관, 오수관 설치에 따른 것들 혹시 보면 전문업체에서 믿을 수 있으니까 그쪽에 맡겨놓으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되지만 건축주분들 그때 오셔서 한번 지켜보시고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알아놓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요. 어떤 형태로든 나중에 화장실 역류로 인한 불쾌한 상황을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